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물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라.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가 좋아하는, 그러나 초보자는 피해야 할 투자 탑5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매 투자는 좋은 투자법이지만 비효율적이다. 아, 지금 이제 하락기가 온다면 사실 하락기 때 빛을 발휘하는 게 경매일 텐데. 네. 왜 이런 말씀을? 이게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이나 어떤 흐름보다는 이제 그냥 물건을 싸게 사는 그 효과를 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하락장에서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상승장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하락장에서 이제 탁 넣는데 덜컥, 덜컥이 아니죠. 이분 사람 입장에서는 1등이 이제 딱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기분 좋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나중에 다른 물건들이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수를 겪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겪냐. 경매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권리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권리 분석을 해서 적정 가격을 냅니다. 근데 경매로 나온 물건은 항상 좀 싸다는, 그리고 싸게 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낸 적정 가격을 넣잖아요. 네. 절대 낙찰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기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많이 알던 그 경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상승장으로 가는 시점에 경매를 계속 2등으로만 계속 떨어진대요. 한 번도 딱 이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싼 물건을 이제 보러 오긴 왔어요. 네. 근데 경매 물건이랑 비교하면서 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 처음에 경매가는 워낙 싸니까. 싸니까. 네. 그래서 얘는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물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네. 하락장에서 일찍 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찍. 나는 싸게 샀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보면 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경매를 좀 참가할 때는 좀 이 하락이 바닥을 다지기 뭐 전이나 좀 근처쯤 왔을 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을 알아야 가장 효과적인 경매를 할 수 있는데 네.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 공부는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경매 공부를 하는 데만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경매 투자는 좋은 투자법이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썼나요? 네. 조심했었는데. 왜 당황하세요? 아니, 이거는. 직접 쓰신 글인데. 아니, 저는 이제 조심이 아니고, 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저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거는 접근은 허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접근은 허용하되, 네. 예, 주의, 뭔가 세밀하게 살펴라 이런 얘기고, 네. 예, 제가 초보자들한테 조언할 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뭔지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이거 설명해 네. 주시고 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지. 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아시는지 또 모르겠는데 네. 좀 비교를 해야 될게 재개발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재개발은 뭐냐면 내가 땅 주인인 거예요. 네. 땅 주인이 그 조합원이 돼서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이제 조합으로 이제 돼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 여기에서 그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네.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외부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자, 누군가가 이제 도와줘요. 이 사업을. 네네. 어떤 이제 일종의 시행사나 대행사로 이제 포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팔아라. 팔아라. 우리가 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용 승낙권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양하는 거를 이제 사가지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따로 안에 있어요. 땅주인도 아니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사업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분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을 거의 다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다 매입을 한 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은 네. 조금 너무 세지 않나요? 아니, 진짜 없습니다. 네, 아, 네. 진짜 없어요. 네. 이게 그 몇 프로 모집했다. 뭐 90 몇 프로. 그리고 실제로 이걸 샀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기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면 이제 관청에다가 이제 이 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토지주들이. 근데 이때 매입을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 승인권을 이제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냐면 토지주가 이 토지를 사용을 하게끔 허락해 주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관청에다가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은, 이제 관청에서는, 아, 토지주들이 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을 이제, 계획할 수 있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냐? 이게 아니에요.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승낙권만 받은 상태에서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는 매입을 하죠. 네. 그리고 계약서를 보여줄 때는 이 매입한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매입했다라고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양이 100% 잘 되면 이제 토지를 살 때 이제 일단은 첫 단계로 토지를 살 때 이제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분양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르면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이 사업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시행사나 대행사. 네. 얘네들이 알박기를 들어가요. 네. 미리. 네. 자기가 이제 여기를 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안 되니까 걸리니까 지인들한테 여기를 사게 미리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알박기를 제일 좋은 자리 피해갈 수 없는 땅을 알박기를 한 다음에 네. 여기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주체가 이 사람들이니까 이걸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그러면 뭐예요? 원래 토지를 살 때 매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훨씬 비싸게.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면서 뭐가 생겨요? 원래 분양을 할 때는 토지 매입과 건축비 해가지고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 분양가를 정해놓고 쌉니다 이렇게 하고 분양하잖아요. 네.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네, 플러스가 근데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업은요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거든요. 시행사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뭐 허물어진다. 그럼 모든 책임을 다 져서 이 사람이 이제 거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시행사나 대행사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이 없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합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운영비라는 걸 따로 받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는 계약금만 받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 지역주택조합은 계약할 때 계약금 플러스 운영비라는 걸 받아요. 이게 이제 계약금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날아가는 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도와주는 명목으로 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런 비용으로 쓰일 거 아니에요? 이 비용으로 쓰이는 돈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날아가는 돈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네. 기간이 길어져도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책임 있게 이거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뭐 몰라도 네. 일반인들은 가급적 이건 그냥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라는 게 집으로 지어진, 이게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집으로 완성되냐의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아직도 안 지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조합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이 싸다라고 이제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미끼일 뿐 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네. 다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도박에다가 지금 예, 손을 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 네. 자, 세 번째는 빌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 상승하고 소외된다. 네. 그러니까 빌라의 네.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 잘 매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맞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예요. 근데 빌라가 상승장 때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난이 있을 때 전세난이 있을 때 전세가에 그냥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밀려 올라가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런 원칙, 원리를 좀 알고 있다라면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 예,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해야 될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상품들도 이제 투자할 시기가 있고 네.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상품들은 원래 인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무조건 투자용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사가지고 야 장기 보유하면 돈을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인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난이 없어지게 되면 네.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전 한 뭐 몇 년 전에 네. 전세 살 때 빌라에 네. 네. 전세를 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지금 딴 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수십 번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집을 진짜 힘들죠.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 쪽으로 지방에 살다가 서울 쪽으로 이사 왔을 때 이제 빌라에 처음 거주를 했는데 저도 집을 볼 때 한 20개 정도 집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첫 번째 본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본 집이 약간 새 집이었어. 그래서 이제 빌라? 그때 예, 빌라였는데 아, 빌라 약간 새 예, 거기에 이제 임대인이 전세금도 좀 싸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이거는 찍어놓고 예, 혹시나 이제 돌아봐서 더 좋은 게 있나 이제 쭉 돌아봤더니 탁 이제 뭐 허름하고 가격은 더 비싸고 막 이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집으로 이제 전세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이 파트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장일 때 네. 아파트가 계속 오르니까 빌라도 어느 정도 따라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아 빌라 더 오를 수 있는 여지 충분히 많이 있다. 지금 사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팔고자 하는 쪽인지 몰라도 어쨌든 네.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빌라는 아파트와 똑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기 열기, 이제 좀 과열된 매수 심리가 살아서 규제가 이제 많이 들어갈 때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이제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투자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제 약간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럴 때 투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저희가 오늘 영상 초반부에서 네. 재건축, 아, 약간 시장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어떤 말일까요? 사실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투자 수익률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새 아파트를 샀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약간 구축된 아파트를 그냥 샀을 때 이제 비용이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이 오르고 똑같이 이제 다른 아파트가 10억이 올랐다라면 이게 같은 금액이 올랐으니까 비슷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투자된 금액 대비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멸실이 되는 게 이제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네. 네, 이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집을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때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갭 투자를 할 때 이 세입자들의 특징이 집이 언제 허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을 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주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세금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높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네. 재건축 아파트와 그냥 일반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은 이때 전세가는 재건축 아파트는 한 3억 정도 이하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7억 정도의 내 금액이 투자 들어가야 되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만 투자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같이 10억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 효율성이 일반 아파트가 이제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전제로 잡으면 일반 아파트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고민하는 측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렇죠. 점핑해버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한남 유턴 이런 데는 재개발 네. 막 사람들이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복불복 개념이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사야 되는 시점은 재개발이 만약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 사야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제 대박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 예, 어떤 거는 진행이 안 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자 이제 올라가면은 이걸 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제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기대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가지고 하락장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하락장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시점을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이 진행되면 나는 팔아야 되겠다. 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거든요. 중간에 나는 이제 뭐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업을 기대하게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꺾여버리는 경우는 다시 제자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측면에서는 둔촌주공이 해당되는 건가요? 둔촌주공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 네. 사실은 뭐 이때 이제 팔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네. 서로 싸우다가 이제 멈춰버린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거는 약간 특수 케이스고요. 이제 사업이 아예 조합원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사업만 기다리다가 네. 예, 좋다가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아파트를 사면은 항상 이제 크게 변동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권. 단타 매매는 매우 위험하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될 건데요. 네. 이제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이제 분양권 단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단타가 가능해요. 네, 전매가 이제 가능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타를 하거나 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사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상승하거든요. 근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냐면 분양권을 가지고 천만 원, 이천만 원 뛰기를 해요.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이제 청약을 받거나 이래서 이제 초피 받고 넘기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 올라서 기분 좋게 팔죠. 네. 근데 문제는 그 팔고 난 게 몇 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양권 단타에 매몰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샀다가 천만 원 받고 팔고. 예,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뭔가 막 계속 돈도 벌리고. 그래서 굉장히 막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분들은 시장에 이 나무 그 숲 안에 아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전혀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꺾이는 과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분양권을 이때 마지막에 막 한 수십 개 들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 사가지고 이제 막 초피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와요. 분명히 내가 이걸 사가지고 초피 받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팔고 이제 받고 넘겨야 되는데 매수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격을 싸게 낮추는 게 아니고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때 이미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개의 분양권을 들고 시장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 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그 시장이 좀 이제 활성화됐다가 그럼 그런 데들은 이제 그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때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넘어갈 때, 예, 하락으로 넘어갈 때, 진짜 분양권을 막 수십 개, 좀 적게는 막 네다섯 개, 예, 많게는 막 열 개, 뭐, 예,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물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하다가 입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잔금 준비가 제로인 거예요. 잔금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면 입주는 생각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사고 팔고, 예, 사고 팔고 해서 돈 벌면 분양권을 하나 샀다가 벌면 두 개 사고, 두 개 샀다가 또 벌면 네 개 사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숫자만 늘렸지. 얘네들이 잔금을 치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막 생각지도 못하게 분양권을 막 던져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벌었던 거를 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예, 이게 나무 숲에 가려져가지고 그 밑에서 막 허우적대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자, 지금까지 이 다섯 개에서 초보자가 좋아하는 그러나 PR 투자 이제 탑5였는데, 네. 저는 요 코너를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파트를 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떠나서 네. 살 때, 네. 살 수 있는 물건이 사실은 아파트 말고도 뭐 대출을 하면 꼬마 빌딩을 살 수도 있을 거고, 네. 정말 네. 저렴한, 아니면 뭐 재건축도,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투자 문의를 할 때, 네. 주변 네.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한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많이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그게 수익률 측면에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파트를 샀던 이유는 결국 어쨌든 투자를 하는 주체는 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수준이 네.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수준에 딱 맞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일단 아파트부터 이제 사는 네네.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에 맞는 만약에 자기 실력만 있다면 여기 있는 1번, 2번부터 5번까지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해도 되는데 네. 예, 실력하고 상관없는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위험도가 있는 거는 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예, 무조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의 흐름대로 가는 거지. 2번은 예. 실력이 있든 없든 조심하자. 예. 조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쳐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구별하고 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충분히 접근하시고 행동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측면. 이번 시간 들어서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투자를 딱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